네, 오늘 이슈는 최근에 아주 자주 들리는 단어죠. 제2의 중동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저희 오늘 백브리핑을 시작하는 그 문장으로 네. 석기 시대는 돌이 없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문장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현재 중동 국가들의 변화에 나선 원인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24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을 지냈고 석유 수출 기구 그러니까 오펙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중동 석유 왕으로 불린 아메드 자키 야마니가 오는 2030년을 두고 비유하면서 이렇게 좀 유명해졌는데요. 네. 야마니는 2000년에 이미 석유 시대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대체 기술이 등장해서 석유가 있어도 쓰지 않을 때가 분명히 찾아오리라고 본 건데요. 물론 야마니가 본 미래가 7년 뒤에 펼쳐질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석유는 세계의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주요 원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재 관측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중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변화는 석유 대체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흙이 검은 황금으로 비유되는 석유의 가치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국가 경제의 뿌리를 석유에 두고 있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은 150년 동안 중동 부국을 만든 요인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흔히 중동 빅3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이에 대응해서 미래 먹거리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광부터 제조까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간 석유를 통해 쌓은 부를 신규 먹거리 마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국가 경제 체제 전반을 변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살짝 뭐 아이러니컬한 뭐 말도 되겠지만 이 탈석유를 목표로 중동 맞습니다. 국가들이 변화를 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예, 정리를 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어떤 맞습니다. 이유인가요?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석유를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에 나선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도 중동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이 아닌 한국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취재하면서 여러 이유를 전문가들한테 들어봤는데요. 네. 학계는 물론 업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인이 세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됐습니다. 먼저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점이 꼽히는데요. 중동이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마련을 나서고 있다는 점이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요인 중 첫 번째로 꼽힙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한 나라인데요.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요. 현재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제조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2020년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6,733달러였는데요. 네. 이거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엔 명목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기도 할 만큼 좀 경제 대국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탈석유를 추진하는 중동 빅3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꼽히는 지점은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꼽힙니다. 네. 네, 중동 국가 입장에서 미국의 손을 내밀면 정치적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중국은 국가적 특수성 때문에 보안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보다는 어쩌면 기술력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나름대로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서 중동 국가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요. 네. 마지막으로 1970년대 건설 중동붐을 읽었던 경험이 꼽힙니다. 한국 기업은 사막에 도로를 깔고 하수, 항만, 가스, 주택 등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데요. 1975년 7억 5천만 달러에서 시작한 건설 수주액은 1980년대에는 82억 달러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외환 수입의 85%가 중동에서 나올 정도로 중동 사업이 붐을 이뤘었던 적이 있는데요.
파견 인력도 6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었고요. 한때는 20만 명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는 중동의 의사결정권자들이 한국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중동 붐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중동의 변화로 수혜를 입을 여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1차 중동 붐은 1970년대, 그러니까 이제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렇죠. 이제 기회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예, 먼저 좀 경제적인 수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중동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는 107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만 해서 107조 원인데 약 670조 원의 사업비로 책정된 사우디의 대규모 도시 계획 네옴시티 등에서 네. 추가 수주까지 고려하면 성과는 더욱 두드러지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107조 원이라는 수치가 양해각서만 체결한 사업까지 포함한 성과라서 수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엄청난 규모임에는 틀림없어 네, 이번에 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한 뒤에 체결한 MOU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최근 1년 동안 나온 성과가 107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제2의 중동 부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나타난 성과인데요.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지난 10월 사우디와 카타르의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중동 빅3와 정상 외교가 완성이 됐고 이 과정을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하면서 중동붐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 실권자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양국이 체결한 MOU 규모는 37조 원 수준이고요. 네. 네, 지난 1월에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통해선 39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사우디 카타르 그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선 63개의 MOU 체결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는 28조 원 수준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07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107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중동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어떤 업종들이 좀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건설 쪽인가요? 그렇죠. 예. 네. 제2의 중동 부분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건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는 50년 전과 같지만 진행 양상은 조금 다른데요. 50년 전에는 토목을 중심으로 선진국 하도급 형태로 수주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중동 붐은 국내 건설사가 직접 현지 정부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중동 빅3 국가가 탈석유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죠. 원전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가 가시화된 사업을 잘 마무리한다면 향후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곳에서도 건설 참여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건설, 코오롬 글로벌, 호반건설, DL, ENC, 삼성물산 등이 꼽히는데요. 이들 기업은 사우디와 카타르 국가 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중에서도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최근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네.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자프라트 가스플랜트 패키지 사업을 따낸 것인데요. 사우디의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 석유 생산회사인 아람코가 부여하고 있는 셰일가스 매장지 자프라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DLENC가 사우디 해수잠수청과 담수화 플랜트의 소형 모듈 원전, 흔히 SMR이라고 불리는 이런 건설을 진행하는 네, 소형 원전이죠. 맞습니다. 네. 예, 진행하는 방향을 공동으로 타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국내 건설 시장이 좀 침체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예. 이 제2의 중동 붐이 과거와 좀 달라진 게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는 게 반세기 동안 이제 진행된 한국의 위상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도 좀 인상적인데요. 제2의 중동 붐의 수혜 범위는 건설 토목에 그치지 않고 IT
통신, 콘텐츠, 모빌리티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네이버의 사업 수주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네이버는 사우디 자치 행정 주택부와 사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1,350억 원 규모, 네. 죄송합니다. 금액이 높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1억 불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서 기존의 건설과 토목에 한정됐던 중동붐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끌어들였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언뜻 이 자치행정주택부와 네이버가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 지점이 조금 다소 의아할 수는 있는데요. 네. 네이버가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이버가 수주한 사업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을 가상에 옮기는 기술을 일컫습니다. 실제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서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현실을 가상 공간에 옮기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을 통한 분석이 수월해지고요. 사업 진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서비스나 기기 등의 성능을 높일 방안을 찾는 데 이제 주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네. 사우디 정부는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스마트 시티 조성에 이제 사용할 계획인데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서 메디나, 제다, 담만, 메카 등 주요 도시 5개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 골자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네이버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향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네이버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뭐 네이버뿐만 아니고 스타트업에서도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중동 국가들이 지금 국가 경제 체제의 변화를 이제 도모하고 있는 와중에서 스타트업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혁신성을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미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들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스타트업에도 자연스럽게 중동의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미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조성한 2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다양한 국내 스타트업들로 기회를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뉴빌리티가 최근 두드러진 성과를 냈는데요. 뉴빌리티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이 기업의 솔루션을 네옴시티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뉴빌리티는 네옴시티 중에서도 옥사곤이라는 도시의 사업 접목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옥사곤은 홍해의 연안과 바다 위에 7km 너비의 해상 부유 산업단지를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제 사업을 이제 말합니다. 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 연안에서 사업 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적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게 사우디의 의도인데요. 뉴빌리티는 올해 안으로 옥사곤 현지의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세보 모빌리티와 우둠지팜, 온다, 그리고 웨이브 라이프 스타일 테크 등이 중동 지치를 타진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꼽힙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이제 중동 제2의 중동 부문과 관련해서 진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국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